안녕하세요, 리차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키를 확인하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첫 번째는 레지스트 상에서 알아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프리 PC 오디트라는 응용 프로그램 써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JB.NET, Windows Key Finder, Magical Jelly Bean Key Finder, Shoki Plus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확인하는 방법이며, 위에 두 가지 방법은 별도의 설치 없이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레지스트 에디트 레지스트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키와 R 키를 동시에 눌러서 REG 에디트를 실행 창에 입력합니다. 입력한 후에 LC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NT 커런트 버전 항목 중에 소프트웨어 프로텍션 플랫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백업 프로덕트 키 디폴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프리 PC 오디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리 PC 오디트는 별도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하는 방법만으로는 설치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프리 PC 오디트라는 이 항목을 클릭해서 다운받은 후에 스캐닝을 합니다. 브리프 두 번째 시스템 탭에 가면 윈도우즈 프로덕트 키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 윈도우즈 키가 나타나 있습니다. 세 번째는 JEPnet 윈도우즈 키 파인더입니다. 다운로드 나우를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한 후에 설치하고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키 프로덕트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키파인더 매지컬 젤리 빈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 유형이 있지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성능이 보강됐으나 별도의 가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 키만 확인하기 때문에 프리 다운로드를 한 후에 실행해서 설치한 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D키 마지막으로 쇼키 플러스입니다. 쇼키 플러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토를 쇼키 플러스를 입력하면 그래서 먼저 다운로드를 했기 때문에 열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후에 쇼키 플러스를 클릭하게 되면 윈도우 프로덕트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인스톨 키, 윈도우 키, 프로덕트 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 프로덕트 키를 확인하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